매일 말씀 10분 강론 대림 1주간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한다면 동사로 보는 것과 사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소경이죠. 둘이 따라오면서 자비를 베풀라고 하죠. 두 사람의 관람, 전시 관람, 그림 전시회가 있는데, 전람회죠. 두 사람의 관람객들이 있었어요. 그분은 같은 작품 앞에 섰습니다. 같은 작품 앞에 서서 다른 느낌과 감정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은 그 그림에 대해서 아주 흥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가치라든가 어떤 느낌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것은 내가 봤던 어떤 그림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정말 색깔도 그렇고 정말 좀 마음에 나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은 그 앞에 서서 상념에 잡히면서 깊이 몰두하고 사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아, 안타깝구나. 내가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네. 아마 내가 스스로 믿기에는 이 그림이야말로 참 예술가, 정말로 참 예술가가 바로 그렸던 것이라고 나 생각하는데,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그림에 한 사람은 전혀 맛도 느낄 수 없다고 하고 정말 그전에 봤던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와닿지 않으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두 번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그 예술가의 참 예술가의 그림 같은데 정말 내가 이 맛을 알수 없는 것참 안타깝다. 그러나 느낌은 있는데, 그렇죠? 느낌은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어떤 점에서는 어떤 이 감정들을, 감각들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아예 절단적인 측면에서 막았고, 두 번째 사람은 이해는 할수 없지만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자꾸 궁금해하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그 알매에 대한 것, 가치에 대한 것을 단절시켰고 더 이상 몰라. 두 번째 사람은 지금은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쨌거나 이두 사람은 소경이라고 하는 두 부류의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둘다 사실은 볼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참으로 이그 사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그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소경이라는 관점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말 보기를 바라는 것인데 첫 번째 사람은 아예 볼수 없는 그런 것,
가치에 대한 것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그런 점에서는 그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어떤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다볼수 없었지만 다른 의미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내용도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만을 얘기하는 신비, 하느님이 계시한 오직 계시한 신비, 그 신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르지만 알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죠. 모른다고 거두절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무엇인가 분명히 내가 알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힘으로 그것을 볼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소경입니다. 소경이 소경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볼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 앞에 가까이에 있는 소위 얘기하면 신앙인들은 이런 것을 살아가고 그런 점에서 이러한 신비들은 삶의 감각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바로 이런 신비라고 하는 것들은 볼수 있는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첫 번째로 볼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세가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부러워하는 것, 하느님의 이 신비를 알고자 하고 부러워하는 것, 아는 사람한테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 그 부러움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즐거움이 찾아오는 그곳,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바라는 그 지점에서부터 알미라고 하는 것은 시작한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하느님의 은총과 함께 우리들의 눈은 열릴 것이고 바로 그러한 눈들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볼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눈먼 두 사람, 따라오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런 일을 할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믿느냐? 그 믿음으로 눈이 떠진다는 거죠. 신봉사, 심청이 때문에, 공양미 300석 때문에 눈을 뜬게 아니고, 다시 살아온 심청이 때문에 신봉사 눈을 뜬거 아닙니까? 보고자 하는 원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내 딸이구나, 어디 보자 하면서 원이가 그 믿음이 눈을 뜬게한 것이죠. 오늘도 예 주님 하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화가가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신자는 아니지만 화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오래된 이콘이죠. 이콘 성화 실제로 그린 건데 고대 오래된 이콘 어떤 이콘을 좀 회복시켜달라고 좀 상했나 봐요. 좀 회복시키고 색깔도 좀 덧칠해주고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초기에는 그것을 하면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으로만 생각했는데 초기에는 정말 알지 못하는 그 종교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전혀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그 이권에 대한 신비를 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이콘을 손질하면서 말이죠. 이콘은 성화지 않습니까? 일반 그림과 다르죠. 결국에는 그분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 이콘에 그려진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콘은 되게 이제 성인들의 삶을 그리거든요. 이콘 안에 그려져 있는 이분들의 삶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로 기묘한 그런 일이지만 신앙의 고백에서 진실한 고백이라는 거죠.
신앙의 진실한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 본래 모습을 보니까 살고 싶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도 그런 표현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느껴요. 사제를 양성한 다음에 사제품을 받을 때, 야, 너 내가 너무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숲을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숲을 지나갈 때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그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숲의 화려함과 화려함보다도 숲의 신선함과 숲의 향기로움을 느낄 수 있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달리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볼때 TV 안에서 산이 이제 보이고요. 산 속에 있는 것들을 TV 안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떤 그 보물이라든가 정상을 올라갈 수 없어요. 보긴 하지만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올라갈 수 없고 TV 시청자들도 어떤 정상이라는가 절정을 알지 못해요. 네. 보기는 하지만 우리가 등산가가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머가 아니기 때문에 오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산을 아는가? 보여지는 산을 우리가 아는가?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다는 것과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보고서 믿는 겁니다. 믿는 거를 사는 거고요. 첫 번째는 보는 거죠.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보는 걸 믿고, 믿는 걸 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산 사람들은요, 이러한 선언들을, 이런 그 TV 안에서 있는 산, 이런 광경들을 보고 좀, 미소를 지을 거예요. 웃음을 지을 겁니다. 왜? 산에서 사는 거하고 산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알게 하는 것과 참으로 영화에서 보는 사랑과 실제로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런 점에서 같은 이런 상황들이 종교의 환경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들은 사실은 많이 안다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에서 맨날 보기 때문에, 신문에서 맨날 교회에 대해서 읽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아는 게 아니라 본 겁니다. 우리 본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당에 많이 다녔다고 해서 세례만 받는다고 다 알지는 못해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믿고 알고 하는 삶이 진행될 때 참으로 보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많이 접하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자주 보니까 실제로 만나면 진짜 아는 사람 같다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 나를 모르죠. 이렇게 우리는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느낀다고 하지만, 또 표면적인 것을 봤지만, 사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 안에서만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종교도 생활입니다. 또 추상적인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종교는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강론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말이라고 하지만, 저는 삶 속에서 저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교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도 신앙의 주요 어떤 원리들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감정과 감각을 발견하는 것은 언제냐? 바로 진정으로 그것을 살아가고자 결정했을 때, 살아갈 때,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라. 눈을 이렇게 치유한 다음에 알지 못하게,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라. 왜냐하면 보는 걸로만, 듣는 걸로만 확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 모르면 물어보라고 그랬고, 소설을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아주 분열의 단초예요. 그것이 갈등의 단초라는 것이죠. 내가 들은 거, 본 거, 확인하지 않은 거. 그렇죠. 확인할 수 없으면 그건 지나가는 거구죠.
예수님이 왜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함부령을 많이 내렸거든요. 거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된 기적에 대해서 말을 함으로써 회복되는 그 사람에게 금지시킨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요. 왜? 실제로 같이 있었던 회의에서 참석했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한마디 말 거두절미하고 말만 가지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은 이것을 말하고 있고 이런 금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금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효과가 가지고 있지 않, 효과는 없겠지만 그것을 지킬 때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그 기적들은요, 이런 그 사복음서에 꽤 많이 나타나곤 하는데 정말 자연스러운 건 뭐냐? 자연스러운 것은 보통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정말 일반적으로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다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특별히 하지 말라고는 다 알게 되는 그것들을 정말 조심하라고 한 거죠. 저도 이제 사목회 회의할 때 이것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 사람들이 한 부분만 알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건 그 숨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두 가지 방법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것을 첫 번째는 말로 소통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소통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참으로 영적인 삶을 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위로의 경험과 아름다움에 대한 것을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현실 사회 안에서 여러 종류들의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떤 그 나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우리의 그 삶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내 삶의 평화는 내 행동에서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로 여러 번 판단하지 말고 말로 사람들한테 소통을 막는데 좀 내려놓아야 할것 같아요. 행동으로 봐야 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우리 오늘은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설교합시다 하고 수도원 밖을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동료들과 함께 동네 한 바퀴 삥돈 다음에 다시 수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얘기했어요. 아니 밖에 나가서 설교한다면서 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니까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행동이 설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설교를 모든 순간순간마다 훈련을 해야 될 거라고 프란치스코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볼수 없는 소경에게 눈들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를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고맙습니다.